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미국 증시 간밤에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장 기간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힘에 부쳤던 모습이고요. 이번 주에 또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보여줬던 하락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지 팀장님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실지도 궁금하거든요. 최근 나왔던 지표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어제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하라 그랬습니다. 네. 사실 뭐 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지난 그 급락을 완전히 만회하는 네. 그런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한 이제 이 정도 이제 반등을 했으면은 또 한 번에 어떤 차익 실현 그런 욕구들이 좀 확대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98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130달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하나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뉴욕 증시는 뭐 이전 그 어떤 한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뭐 하락은 사실 저는 뭐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표를 최근에 결국은 이제 이런 그 반등의 그 단초를 제공한 부분들은 역시 미국의 7월 CPI라든가 뭐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지표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7월 이제 CPI 같은 경우가 이제 그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게 나왔어요. 2.9%가 나왔고요. 뭐 사실은 뭐 이 주거비 물가가 여전히 조금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제 둔화는 확실하게 좀 이제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향후에 이제 또 중동 불안이라든가 뭐 계절적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대료의 하락이라든가 또 이제 임금 상승률의 둔화가 시차를 두고 이제 그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품 물가가 지금 굉장히 낮아요. 네. 이제는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계속해서 올랐던 이런 상품 물가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이제 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물가 둔화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추세라면 4분기에는 이제 근원 CPI도 3%를 좀 하회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의 또 관심사가 7월 소매 판매였는데 사실 이거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전월 대비해서 한 1%나 급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자동차라든가 부품 판매의 어떤 그 호조가 크게 좀 영향으로 작용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이 소매 그 판매가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부분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냐면은 사실 급격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일단 좀 부식이 됐다라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죠. 향후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은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 소비 여력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미 물가 수준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고용이라든가 이런 쪽이 결국은 또 키가 되는 거죠. 뭐 급격히 고용이 둔화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소득이 좀 줄어들고 뭐 소비 여력이 둔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또 이제 향후에 어떤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일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그 속도가 어떻게 잘 그 완화가 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이러한 어떤 그 CPI라든가 소매 판매 결과에 좀 크게 좀 고무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9월 연준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금리나 폭, 또 향후 속도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가의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고용이라든가 경기 지표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지표만 보면은 이제 어떤 급격한 고용 감소라든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든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도 좀 진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 하더라도 연준이 뭐 이제 비컷 뭐 0.5% 이상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준도 사실은 지금은 과도한 완화를 하면서 물가가 다시 강해져서 금리를 인하하다가 또
끌어올리게 되는 이 과거에도 이런 어떤 그 한번 또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월에 이제 25BP나 그리고 나서는 지표의 추이를 확인하면서 추가 인하의 시점이라든가 강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9월 25BP 또 이제 11, 12월 25BP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연준이 가장 지금 기본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정도 수준의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좀 확신의 시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변수로 이제 작용될 게 사실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에 더 많이 집중하는 분위기가 요즘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간밤 나왔던 소식을 확인을 해보면 연간 고용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각된 신호가 고용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고용 쪽과 관련해서 일단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저도 간밤에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네. 고용 그 데이터의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는 네. 일단 단기적인 부분과 조금 이제 어떤 추세적인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허리케인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달 지표도 그렇고 이번 달 지표도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과 이렇게 이제 어떤 일시적인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정말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했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이 바라는 거는 둔화가 되는 건 좋은데 그렇죠. 이것이 상당히 좀 이제 점진적으로 스테디하게 이런 식의 어떤 둔화를 원하는 거고 결국 연준이 어떻게 보면 연준의 정책적인 방향 결정도 그것에 대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어떤 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연준이 그 금리를 좀 급격히 인하하는 건 약간 시장에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용이 어느 정도 조금은 좀 그 이 요번에 이제 지표의 어떤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좀 네. 어떤 급격한 둔화보다는 안정적인 완만한 둔화를 좀 이제 바라는 것이 어떤 그 지금 시장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골드만삭스는 현재 상황에서 최대 100만 개까지 일자리가 줄어든 것 같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7월에 우리가 고용보고서 확인하고 시장이 화들짝 놀랐던 그런 현상이 다시는 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데이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분기의 어닝 시즌 지난주로 다 마무리가 됐죠. 한국과 미국 나름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한국과 미국만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잘했다라고 평가하세요? 사실 이번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네. 더 나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 기업들이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실적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서 사실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견인을 한 측면이 있는데 2분기 코스피 컨센서스 상회율이 한 7.5%를 기록을 하면서 2015년 이후에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면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이러한 흐름이 3분기에도 아마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좀 시장의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그 몇몇 업종 몇몇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이끌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떤 그 쏠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최근에 뭐 AI 관련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이런 실적과 연동되는 부분들이 뭐 전적으로 이제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일단 2분기 실적을 좀 선방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이게 S&P 500의 어떤 합산 순이익을 보면은 컨센서스 상회 폭이 한 4.1%를 기록하면서 이전 분기들보다 낮아요. 보통 S&P 500 그 컨센서스를 보면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다가 이 부분을 이제 뛰어넘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퍼센티지가 상당히 조금 낮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는 이제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가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좋습니다. 빅테크들은 여전히 견조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나머지 기업들, 그러니까 여타 종목들의 좀 부진이 좀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향후에 이제 금리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면은 네. 여기에 이제 어떤 비용의 감소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미국 기업의 실적을 볼 때는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이 컨센서스는 좀 이제 그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뭐 시장이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어떤 3분기 실적을 볼 때는 이러한 비용의 감소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도 비교적 선방을 했고 또 우리나라는 워낙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지금까지 매월 공개가 됐었던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좋은 성적표로 증시에게는 긍정적인 또 부분에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남은 증시 일정,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고 이제 또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뭐 대표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또 힌트를 주지 않을까 기대감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대는 커요. 사실 네. 이게 이제 21일부터 24일까지가 잭슨홀 미팅인데 시장이 이걸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아마 좀 소문난 잔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물론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일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또 굉장히 좀 이제 강한 어떤 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언을 했을 때 시장이 이를 또 왜곡해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어떤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파월 의장도 이번에는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겠는가. 다만 노동시장, 이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은 뭐 시장의 어떤 그런 좀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좀 발언을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저는 뭐 이번에 이제 어떤 힌트라기보다는 좀 원론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21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게 7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난번에 과연 어느 수준까지 얘기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좀 지배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FOMC 의사록 공개를 시작으로 쭉 발언들이 이어지니까 남은 기간도 저희와 함께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일단 지난 블랙 먼데이 이후로 나름의 반등폭을 보여주면서 일단 한시름 놓을 수 있는 1차 반등 목표치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또 쭉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혹은 현재 상단에 또 막혀서 뭐 V자 반등이 아닌 W 반등으로 이어갈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 뭐 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박스권의 어떤 하향 그리고 네. 일단 그 박스권 지금 상단 2700 정도를 이제 봤는데 거기까지 왔다가 지금 일단 거기서 좀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이제 월요일 날은 좀 그 2700에서 막혔고 어제 다시 이제 그 2700을 뭐 트라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는 좀 차익 실현 욕구가 다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왔다. 왜냐하면은 뭐 많은 종목들이 되돌림을 좀 이제 나타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그 회복폭이 좀 미진한 종목들도 있지만은 많은 종목들이 이제 그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좀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 간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상대적으로 하락 과정에서 조금 이제 견조했던 업종이라든가 네. 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업종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 이런 업종들이 그렇다면 좀 더 어떤 추가적인 반등 과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 주도 업종으로 부각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할 때도 견조하게 잘 버텼던 업종들 점검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